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저녁 6시 40분 지음이고요. 에게 연안에 있는 작은 해변입니다. 네, 카스와 페니케 그리고 안탈리아로 가는 페티에에서요. 가는 길목에 있는 중간 지점. 아직 카스 가기 전이고요. 페니케 가기 100km 정도 전에 있는 해변입니다. 작은 작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찾았으니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왔고요. 찾아봤으니까 됐습니다. 차 타고 저는 또 갈 길이 멀어서 가봐야죠. 해수욕은 오늘 패스. 왜? 2017년도 여기서 해수욕을 해봤으니까요. 저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완전 절벽이죠. 절벽 사이에 내려오는 길이 없으니까 저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바리바리 잘 싸고 와서 해수욕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해수욕장은 뭐 따로 입장료 받는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파라솔하고 선베드 값 100리라 5,000원 비싸지 않죠? There's no refund. 맞죠? Cheerable in our place. 옥수수 팔고요. 간식 같은 거. 카페 있고요.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펼쳐지죠? 화장실도 있어서 저는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가는 걸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해변은 개인적으로 남다른 곳이라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오늘 새로 왔네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서 새로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삶은 옥수수 그리고 카페, 식당,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중국인으로 오해. 중국인 아닌데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는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그렇습니다. 이상요. 이뻐.